자, 여러분 교재 83쪽이 되겠습니다. 조세의 귀착과 정가인데, 자, 이 정부는 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면은 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우리가 자원을 배분을 하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해줘요. 자, 그리고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면은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집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되면 한 1억 정도 되면 한 4,500만 원 정도 세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를 해요. 그래서 호화주택 건축은 억제를 하고 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또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누진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조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자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에 684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요. 거기에 조세에 있어서 우리가 귀착과 정가의 개념이 나와요. 이 시험에 하여튼 이 조세의 귀착과 정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두고요. 조세의 부담, 이 조세 부담의 이 귀착 또는 조세 부담의 이 정가라고도 합니다.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부담의 정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 용어부터 우선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귀착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산자,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한다. 자, 이 실질적으로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 부담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를 했는데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니까 조세 일부를 떠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느냐 이 문제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세 부담의 귀착이고, 그럼 조세의 정가, 그럼 책임을 뭐 정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정가는 떠넘기는 거죠.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조세 또는 일부 전부를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 부담의 정가죠. 이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떠넘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조세 귀착과 정가란 용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세의 귀착을 한번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면 뭐죠? 완만하면 탄력적. 자, 완만하면은 뭐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자, 그리고 이 공급자, 임대주택 공급자는 누구?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 수요자는 임차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지금 균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균형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때 이 임대주택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임대인에게 이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 부과한다. 자, 지금 현재 임대료가
우리가 50만 원이다. 재산세 이 부과하기 전에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자, 50만 원 지금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30만 원 부과하면, 만약에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하면 원래 가격은 요거죠. 공급 가격은 2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액 30만 원만큼 가격이 더 올라요. 세금을 임대료 부과하면은. 그럼 만약에 이만큼 공급하면 또 얼마? 자, 여기서 또 세금액만큼 또 가격이 또 올라요. 이런 식으로 각 임대주택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액 30만 원만큼 다 가격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그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공급 곡선이 나타나죠. 요 수직거리죠. 요 수직거리가 바로 텍스, 재산세. 재산세 30만 원. 수직거리는 다 얼마? 똑같은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러면 이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에 새로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임대료는 얼마냐? 임대료는 60만 원이고, 또 뭐는 임대주택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결론은 임대료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르고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자 세금을 부과 후죠. 그럼 부과 후에, 자 부과 후에 누구? 임차인. 부과 후에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60만 원이야. 부과 후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는 60만 원.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과 전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내네요. 그럼 얼마 많이 내죠? 지금? 요 얼마? 10만 원이죠. 이 부분은 누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은 수요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 수요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 그러니까 누구는? 임대인은 세금 30만 원 중에 일부인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 넘겼어요. 그럼 조세 전가되는 금액은 얼마? 10만 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 6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세금 얼마? 30만 원을 납부하고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얼마? 30만 원이야. 자, 그럼 이것은 부과 후죠. 또 재산세 부과 후 누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임대료는 30만 원이니까 누가? 임대인은 얼마 부담한다? 요 빚금진 이 20만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누가? 공급자가 부담하죠. 공급자인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은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수요자는 지금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많이 부담해요. 그럼 이렇게 누가 적게 부담하고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 이것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수요가 지금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급해지면은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그걸 염두에 두면요, 항상 이런 거죠. 우리가 탄력적일수록, 시험에 우리가 벌써 한 자주 나오거든요.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아요. 탄력적일수록 우리가 유리해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그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우선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탄유. 그래서 뭐를 한다? 탄유. 탄유. 탄유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는 거.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두세요. 탄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탄유 하면요 이제 암기가 돼야 돼. 유리하다는 건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뭐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 자, 이 지문을 여러분 또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봤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85페이지에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중간 표에. 자, 무슨 일이냐. 정부가 현재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어요. 중과세를 했더니 그럼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처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처분을 기피하니까 주택 공급이 뭐 한다? 줄어들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시장에서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에 주택가격 하락한다. 벌써 세 번 출제합니다.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2000년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했더니 주택가격이 오히려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 급등한 게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책이 하고 이제 시장에 미친 효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양도소득세 얘기를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85페이지 헨리 조지의 단일세 1번 한번 보시면요.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나오거든요. 자, 이 헨리 조지. 자, 이건 150년 전에 나타난 사상이에요. 자, 이 헨리. 이 조지라는 학자는 이런 저서가 있거든요. 진보와 빈곤. 자, 헨리 조지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은 그 지대 수입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 지출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토지세 이외에 모든 조세는 다 없애자, 철폐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뭐를 주장한다? 이 단일세를 주장한다. 토지에 대한 단일세. Single tax. 이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한다. 토지에 대한 단일세.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한다. 누가? 헨리 조지.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페로라는 학자가 그분인데 무소속 나오다가 조세 여러분이 토지세의 모든 조세 철폐하자 뭐 이런 해서 법인세 없앤다 뭐 한다 나오는데 정부의 규모가 현대로 오면서 너무 크고요. 재정 지출이 많기 때문에 세금 없이는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내의 재정 조달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뭐 사퇴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의 조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신 트럼프 이분도 뭐를 했어요? 조세 정책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를 많이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세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요. 이 법인세 같은 게 있죠. 법인세를요. 상당히 높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법인세가 높으니까 해외로 어디 기업이 막 가는 거예요. 본사를 해외로 이전을 해요. 싼 쪽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해외로 공장 가지 마라. 해외로 본사 이전하지 말고 미국 내에 있어라. 세금을 낮춰준다 해서 공약을 거서 법인세를 몇 프로? 15%로 감면을 하겠다. 내년부터 법인세를요 지금 27% 5%인 걸 15% 낮추겠다. 그리고 또 소득세가 40% 그래 미국 최대 이걸 또 반 20% 낮추겠다 소득세를. 그러니까 이 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영향을 줘요. 전 세계. 왜냐 미국과의 경쟁력에서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EU도 그렇지만요 전 세계가 세금을 또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경쟁을 하려면은 법인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많이 낮춰야 돼. 지금 20 우리나라도 몇 프로? 한 4, 5% 정도 되는데 좀 낮춰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법인세를 우리는 거꾸로 올려고 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는 동결했거든요, 작년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추세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하면은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가 돼버렸어, 이제. 지금은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이슈도 뭐가 나오냐면 세금이야, 세금. 특히 뭐다? 소득. 우린 소득세를 올렸죠, 이번에. 예? 그 나중에 낮춰야 될 거야. 이게 왜 미국 그 보면은 그러면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제 문제가 또 되거든요. 미국 전 세계 소득세를 낮추는데 우리도 소득세 낮춰야 소비를 하는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부의 고민은 어떻게 세금을 낮추냐. 내년도 공약은 다 세금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저든 세금 깎아주면 좋지 뭐. 우린 툭하면 올려해.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올려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복지 나가는 돈이 많아요. 공약 보세요. 내년도 공약 보면요. 복지 관련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옛날 그런 게 있는데 복지를 강조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부터 주고 아동 뭐 주고 뭐 학교 무상 뭐 하고 뭐 해서 이제 노년까지 가다 보면요. 지금 복지 올해 예산이 31%예요. 예? 국방비 얼마? 예? 20, 약 2%거든요. 그것만 합쳐도 얼마예요? 53%예요. 그리고 정부 경상 경비가 있어요. 인건비도 공무원 인건비 주고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있어요. 그게 30, 약 3%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유가 없어. 그리고 나머지 교육비 13% 가면 땡이야. 어디 지출할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지를 더 지출해 버리면은 뭐를 줄여야? 국방비를 줄이는데 국방비는 줄일 수 없어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니, 최첨단 시대의 무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무기가 최첨단으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를 해야 돼? 복지를 줄이든지 교육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뭐를 해야 돼? 공무원 수를 줄이든지. 아, 다른 쪽에서 줄이겠어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결국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여야 돼, 예산은.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세금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클 겁니다. 저들은 세금 깎아주면 좋은데, 그래서 다음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올려고 하대요, 또. 지금 10%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못 느껴. 부가치 올려도요, 그것이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간접세니까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 세금이요, 직접세는 건들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간접세를 건들려고 하는데, 이 직접세도 문제고 간접세도 문제. 내년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조세정책에서 한 문제, 내년에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투자는, 여러분, 투자는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요, 현재 여러분 시장 가서 돈 주고 물건 살수 있어요. 이 현재 확실한 현금 지출을 소비로 할수 있어요. 근데 소비를 안 해요. 안 하고 현재 확실한 현금 지출을 하시는데 그걸 안 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미래에 뭐를 얻는 거야? 현금 수입을 얻는 거야. 그래서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확실한 현금 지출을 뭐 한다? 교환하는 행위가 바로 투자입니다. 즉,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 행위를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다. 현재 확실하게 소비 지출을 할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죠. 희생을 해서 미래에 불확실성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소비하겠다. 그 얘기예요, 투자는. 그래서 이 투자는 부동산을 뭐 한다? 취득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총 투자한 자본이 총 우리가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걸 가지고 취득을 하는데, 그럼 총 투자 자본은 두 가지로 구성됐거든요. 내 돈. 자, 여러분, 내 돈이 자기 자본이고, 남의 돈은 뭐죠? 타인 자본입니다. 남의 돈. 그러면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해서 총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용어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자본으로 출자하면 좋은데 가끔 다른 용어로 또 출자하잖아요. 자기 자본을 그러네 지분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투자액이라고 해요. 자기 자본을 지분투자액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타인 자본은요. 타인 자본은 우리가 이자가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도 있지만은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전세금, 보증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전세 계약 만료되면은 전세금을 돌려줄 때 어떻게 돼요? 2년 계약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줘야 돼요? 아니죠. 전세금 그것만 주면 돼.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는 거고. 이자가 있는 것은 뭐죠? 금융기관의 뭐를? 대출금.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금을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전문용어로 또 저당 투자액. 저당 투자액으로 또 출제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내용인데, 그럼 부동산을 이렇게 총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해요. 자, 여러분, 운영에 대한 대가로 뭐가 발생하죠?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여러분, 임대료 계산할 때는 연간 계산해. 연간 임대료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보유는 몇 년? 연간 계산이니까 최소 보유는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운영할 의사가 있어야 뭐다? 투자야. 그리고 일정 기간, 여러분 5년 보유하다가 처분할 수도 있죠. 이때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 이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자본 이득이라고 해요. 자본 이득 또는 양도 차익.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은 소득 이득이죠. 작년 시험에도 지문 속에 소득이득, 자본이득이 또 지문에 나왔죠.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득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이득과 처분 시의 자본이득 둘다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투자는. 그리고 또 투자의 장점은 이렇게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정한 자금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이면 돼. 이자를 감당하고도 수익률이 더 높으면 투자 잘한 거죠. 이 지렛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 자, 이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 레버리지. 자, 여러분, 지렛을 레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지렛을 이용하면은 쉽게 들어올릴 수 있듯이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면 쉽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항상 뭐를 이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 그러면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취득을 해야 뭐가 발생한다? 하여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뭐가 발생?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만약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고 전에 뭘로 투자한다? 자기 자본. 그러면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타인 자본을 우리는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럼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요. 이제 또 용어 중에 하나 또 이미 배웁시다. 나중에 또 배우는 용어지만은 부채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이 5억인데 5억에서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에 따라 내 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뭐의 비율? 타인 자본의 비율이에요.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여러분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에 따라 내 돈 투입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채 비율이 변해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부채 비율이 변화를 가져와요. 이러한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뭐에 영향을 주냐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지분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을, 지분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때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수식도 24회에 수식도 출제하고 또 2년 전 25회는 계산 문제도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분 수익률은 우리의 자기 자본, 이 지분이죠. 이 자기 자본, 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지분 수익인데 이 지분 수익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하죠. 자,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전문 용어죠.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대출을 받으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빼준 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가 되는 거예요. 이 지분 수익률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이 지분 수익률 요 수식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수식이에요.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요. 지분 수익률. 자, 지렛대 효과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하여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이런 걸 들어봤죠? 이 지렛대 효과 중에 우리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이 나온 수익금, 이 지렛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금 지렛대 효과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요걸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자,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한다. 자,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수익금 지렛대 효과라 한다. 이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수익금 지렛대 효과. 금액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전세 계약은 2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세 2억을 안고 예? 3억짜리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융자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전세 2억을 안고 3억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1년 뒤에 주택가격이 3억 원에서 4억으로 오르면은 얼마? 자기 자본이 1억 투자했는데 4억으로 오르면 얼마? 자기 자본 2억이죠. 전세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1억 벌었잖아요. 이게 플러스 좋았다. 플러스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투자 잘낸 거예요. 옛날 욕을 많이 했잖아요.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일 많이 했죠.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말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전세 안고 주택을 사서 몇 채 보유하다가 가격 오르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재산 증식의 순환으로서 많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금융기관에 이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번 뭐를 우리는 금융기관에 하죠. 이 수익률은
돈을 빌려야 돼,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 이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낮은 대출 금리에 어떻게 돼요?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대출 금리를 갚고도 남아야 돼.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여서 대출 이자를 갚고도 남으면은 투자를 잘한 거야. 그거지. 수익률 지렛대로 거지. 투자의 장점은 그걸 누려야 돼. 낮은 대출 금리를 이용해서 뭐를?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더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플러스 지렛대 효과인데,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정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되고,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소모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도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의 효과가 있어요. 이 질문은 여러분 시험 문제 19회 시험에도 나오고, 우리가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어요. 올해죠.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중요하죠. 여러분, 물가가 올해 또 출제인데 25회 시험에도 나오고 20또 7회 시험에도 두번 나오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떨어져. 돈의 가치는. 그러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보유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 구입을 할수 있는 능력, 구매력이 보호를 받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위험, 해지는 위험 회피,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인플레이션 해지의 역할을 해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그런 건 장점이죠. 올해 부동산 투자에 또 출제를 한 거죠. 25회, 27회 시험에 나왔죠. 근데 투자의 단점은 뭐야? 투자의 단점은, 자, 87페이지 보면 투자의 단점 원래 정답이었거든요. 여러분, 주식은 매각을 하면 3일 뒤에 통장에 현금이 들어와요. 근데 부동산은 팔려고 했는데 1년 지나도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해요? 황금성이란 말 써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이 부동산은 황금성 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주식이나 이런 상품에 비해서. 자, 그리고 또 부동산은 자금, 대출금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우리는 대출금이 많으면 원금 이자 갚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 금융 자금을 융통받는 게 금융이래요. 금융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는 금융상의 위험이 또 발생해요. 그리고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니까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많아요. 이 행정적 규제, 법률적 이 통제가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발품을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 그걸 뭐죠? 거래 시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런 건 단점입니다. 당연히. 지금 서울특별시에 뭐를 하고 있냐 하면요, 처음에는 서초구에서 하다가 서울특별시 이제 확대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2017년부터요, 내년부터죠, 상반기에는요,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당연히 등을 가지고, 뭐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이런 광역시에는요,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서울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이걸 확대 적용을 합니다. 내년에는 뭐를?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가면 전국, 광역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확대 시행이 돼요. 뭐 전자계약 시스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 계약하면 옛날에는 서류 한장 갖고 뭐 이렇게 계약, 그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이제 전자계약 서류가 이제
양식이 나오겠죠. 그 양식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이제 등록을 이제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번호이고 중개사 이름 쓰고 이제 쫙 해서 수수료 얼마 뭐 거기 이제 다 적어야죠. 뭐 특약상 있으면 딱 적고 어떻게 돼요? 가격 얼마 해서 딱 적어서 어떻게 돼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돼. 그래서 바로 뭐 해? 누르자마자 거기 가고 국세청 가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 신고도 할 필요 없어. 자동으로 가. 그럼 뭐가 돼요? 나중에 국세청 통보 이제 세금 내라고. 예? 올 때도 올 4월 말에 이제 오지 종합소득세죠. 올 내야 되니까 다 자동 통보가 돼. 그리고 거래 신고도 자동 돼. 그리고 중개사가 뭐 다시 거기서 등기 전자등기에서 바로 노트에서 보내버리면 돼. 좋은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내분다 바뀌어야지. 컴퓨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공인중개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는 그걸 이제 직접 작성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탈세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바로 신고하면은. 그리고 이제 거래 신고하는데 이제 뭐를 해? 바로 걔한테 좀 멋없는 업다운 계약서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바로 신고를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서로 말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신고되면 뭐가 이상해? 아, 여기 몇 개월 전에는 얼마 신고됐는데 가격 차이가 좀 있으면은 금맹가 아닌가 확인해 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증빙 서류 보내라 갑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면 바로 이제 보낸다. 아니면은 어떻게 돼? 자금 어디서 조사하는지 이런 거다 근거 보내라 하거든요. 그걸 얘기 못 하면은 뭐 한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지니까 내년에 바뀌거든요. 내년 또 청약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권이라든지 이것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청약. 예? 그러니까 이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 자산 3분법이라고 있어요. 자산이 몇 개? 세 개.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 세 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투자 자금을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하게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산 또는 재산 3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 고전적인 투자 이론이죠. 고전적인 투자 이론에서 재산 3분법인데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3대 위험 부담이 뭐냐 하면요.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3대 위험 부담이 원금의 위험 부담이 있어요. 예, 그럼 투자 원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이 원금의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원금의 위험 부담은 뭐와 관련이냐 그러면 안전성과 관련이 있어요. 안전성.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황금의 위험 부담이 있죠. 자, 여러분이 황금의 위험 부담. 아까 황금의 위험 부담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황금의 위험 부담은 뭘로? 황금성이 나타나죠. 이 경제 가치의 위험 부담이 있죠. 자, 경제 가치의 부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써 투자한 자기 자본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경제 가치의 위험 부담은 뭐와 관련 있어요? 수익성. 자, 이게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3대 위험 부담인데 이것은 안정성, 황금성, 수익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은행 예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성 면에서는 불리해요. 그렇지만 안정성과 황금성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얘기하죠. 변동성 위험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안전성 면에서 불리하지만은 황금성 수익성 면에서는 유리해요. 주식은. 부동산은 반대로 황금성 면은 불리하지만 안전성 수익성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적절히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산 3분법이라고 해요. 자산 3분법. 자,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은 위험이 나오죠. 위험. 자, 위험은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 정도가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험을 리스크라고 많이 하죠. 리스크, 리스크. 그래서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위험이다. 자, 불확실성의 정도. 뭐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변동성 또는 경영학의 재무관리에서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인데 불확실성이 높거나 변동성이 크면은 리스크 위험이 높은 것을 말하고 우리가 불확실성이 낮고 변동성이 작고 하면 위험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개념입니다. 간단히. 자, 그러면은 이 위험의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세 가지. 시장 위험, 위치적 위험, 운영 위험이 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죠. 자, 건설업체가 아파트가 시장에서 100% 가까이 분양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해서 분양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건 시장 위험. 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영업 경비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근로자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에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우리는 운영 위험이다. 자, 위치적 위험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이느냐 불리한 위치이냐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금융 위험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금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하죠. 그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은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부담은 높아지면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금융위험이라고 해요. 금융위험. 자, 법적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이죠. 대표적으로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얘기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뭐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구매력이 하락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은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을 말한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유동성입니다. 여기 용어가 좀 어려서 자주 출제를 해요. 유동성 위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자, 여러분이 현재 아파트의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가치는 4억 원이에요. 그런데 금 매물로 3억 원의 매각을 하면 얼마 손해봤죠? 1억. 그 1억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즉 부동산을 처분을 하여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의 시장 가치에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해요.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 위험이 또 우리가 자주 중요하거든요. 요거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위험을 또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보면은 위험의 회피가 있어요. 자, 위험의 회피는 여러분이 이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뭐한다 피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이 위험의 회피죠. 뭐 투자에 있어서의 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뭐 투자에 부적격 자산을 제외하고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자산인 국채에 투자한다. 위험의 회피지 뭐.
뭐 국채에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게다 위험의 회피. 자, 위험의 회피인데 위험의 전가에서 여러분 아까 조세의 전가가 배웠듯이 위험의 전가인데 또 시험에는 또 위험의 전가를 많이 내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잠재적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미래에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인 보험회사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것도 위험의 전가. 자, 위험의 보유. 자, 여러분이 위험에 따르는 미래의 손실을 스스로 위험을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러한 감가상각에 따르는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의 통제는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의 손실에 있어서의 발생 횟수라든지 규모를 줄이는 방법인데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인 게 뭐죠? 민감도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의 대표적 수단인데 이네 가지 위험 관리 방법에서 우리는 시험에는 뭐를 많이 출제한다? 위험의 전가를 많이 출제한다는 거죠. 위험의 전가를 많이 출제한다. 자, 그리고 위험의 처리 방법 보면은 자,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처리 방법 보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안전한 자산인 국채라든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정기 예금 등에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어디에 속한다? 위험의 회피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거든요. 보수적 예측 방법. 자,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란 것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요. 그 가장 낮게 예측된 걸 이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대한 투자 방법이에요. 가장 낮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배우는 건데, 이 부동산의 이 투자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나타낸 값인데, 장래 기대되는 수익, 이 미래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나타낼 때는 뭘로? 할인율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배우겠지만 할인율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 여러분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높은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시험에 이걸 낮은으로 벌써 두번 출제했습니다. 높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요. 위험이 높으면은 모두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한 투자 아닐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민감도 감응도 분석이 있죠. 자, 이것은 뭐가 되죠? 민감도 감응도 분석은 뭐에 대한 위험에 통제가 되는 거예요. 위험의 통제. 위험의 통제인데, 자, 그럼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투입 요소, 요 개념이 최근에 한 다섯 번 냈거든요. 투입 요소의 시험에는 개념을 묻거든요.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산출되는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데, 이 투입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다? 임대료가 있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비는 공실률이 있고, 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영업 경비가 있고, 부동산 얼마나 보유하냐, 보유 기간이라든지 부동산 가치 상승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변하든 공실률이 변하든 이렇게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민감도 분석인데 개념을 많이 냅니다. 투입 요소를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을 통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민감도 분석. 자,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 개념을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가 시험에 보면요, 여기서는 위험의 전가가 중요하고 여기는 요세 가지가 또 지문에 좀 자주 내거든요. 그걸 좀 확인해 두시고 우리가 잠시 쉬고 위험의 측정, 우리가 수익 또 위험 수익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